자, 8월 들어서 새롭게 IPO, 새롭게 증시에 대비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크래프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크래프톤 어제 상장하고 나서 출렁거리다가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역시 또 하락세, 4% 넘게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IPO 대여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방법 준비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IPO, 새롭게 이제 증시에 대비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도 있었고, 오늘은 원티드랩이 상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새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따상을 이제는 좀처럼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분위기 바뀌었죠? 네, 사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미 이전부터도 IPO가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 투자자님들도 약간은 좀 지친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모주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그 공모가보다도 지금 한참 계속 그 평가가 절하되는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크래프톤의 전체적인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그다음에 투자 계획서라든가 재무제표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사실은 물론 앞으로 어느 정도 그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장르에서 많은 게임들을 지금 개발은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째, 이제 너무 비싸게 부른 거죠, 한마디로. 네. 공모가를 부를 때 정확하게 얘기해서 물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전하고 좀 포장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쳤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넷마블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싼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빅3가 일단 NHN, NC소프트하고 뭐 NHN하고 그다음 이제 이런 그다음에 넷마블 이를 보통 3N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NC소프트도 지금 이제 100만 원 찍었다가 좀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절반 정도는 가지 않게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서 지금 이 공모가를 내놨다고 지금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대략 지금 출시한 게임 10개 중에서 거의 95% 이상의 매출이 요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가지고서 매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라앉으면은 이만큼의 그렇죠. 이 모멘텀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의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사주에 대해 가지고서 자사주 청약이 이 다른 일반적인 그 회사들보다는 좀 많이 낮게 나온 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우리 사주 조합에서는 우선은 보통은 이제 자사 직원들한테 많이 나눠주면은 나중에 스톡옵션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보통 네.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고 회사가 잘 되면은 그거를 이제 처분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만큼 저조하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대외 악재가 지금 나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게임 규제 강화가 돼가지고 했다는 거라든가 혹은 지금 우회 판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외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은 사실은 그,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주식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모멘텀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이거는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접근법이다. 이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저희가 또 지난주에도 크래프톤 이야기를 다른 전문가와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희가 막 따상따상 이야기했더니 크래프톤이 무슨 따상을 가냐라는 식으로 댓글들이 막 달리면서 택도 없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뭐 직접 조사도 하시고 직접 다 이렇게 기업에 대해 분석도 하시면서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다른 공모주들도 이제 공모 IPO 할 때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조언 좀 주시면요. 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공모주가 나올 때는 이제 투자 계획서 이제 영어로 프로스펙터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투자 계획서를 잘 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 투자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이제 현명한 투자를 하는 그렇죠. 그런 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조건 내놓으면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이제 좀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게 맞는 그 분위기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여기에 대해서 극명한 예를 보여준 게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 사우디아람코가 딱 그런 예를 보였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아우람코가 2조 이상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변에 있는 IPO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뭐 IB들은 얘기하기를 이게 1조 7천억 달러도 안 됩니다. 전화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가지고선 한참 싸우다 결국은 공모가를 낮추고 해가지고 나중에 2조를 맞추는 일은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를 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들은 결국은 그만큼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자신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주고서 그러고서 이제 이 공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명확한 그다음에 투명한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앞으로 한 7개 정도 더 남아 있는데 뭐 엠로라든가 뭐 플라티어라든가 롯데렌탈 뭐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 뭐 이런 주들이 계속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면밀히 좀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IPO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